안녕하십니까. 서우파입니다. 자, 어느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저출산은 필수인 세상인가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분은 이제, 뭐, 이걸 절대 뭐 반대한다거나 다른 그런 게 아니라, 참 이게 뭐랄까, 답이 없는 상황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서, 어느 분은 이제, 기업은 소비자의 소요에 맞춘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해야 살아남는다. 애초에 여성이 주 소비자인 산업군은 소비자의 니즈를 맞춰야 하고, 네, 페미니즘 운동을 무시할 수 없다. 여성이라 우대받는 게 아니라 돈을 쓰는 여성이기 때문에 우대받는 것.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뒤에 댓글을 달아주신 저출산은 필수인 세상인가? 뭐 이런 것들과 서로 이제 막 연결해서 같이 보면, 우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저출산입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이 가장 낮아요. 근데 이 출산율이 가장 낮은 상황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들도 진실을 얘기하지 않아요. 왜 대한민국의 저출산율이 이렇게 낮은가에 대한 진실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 굉장히 신기하죠.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외국이 우리나라의 저출산에 대해서 더 심각성을 생각하고 가끔씩 이렇게 막 다른 기사들이 나와요. 정작 우리 안에서는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유가 뭘까? 자, 잘 생각해 보면 아주 냉정하게 저출산의 이유가 뭘까요라고 하면 아주 복합적인 문제이겠죠. 문제이긴 한데 결국은 이게 좌파 공산주의, 사회주의 운동권 그리고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대한민국의 붕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궤변 같지만 한번 들어보시죠. 자, 출산율이 낮아서 국가에 좋은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기존의 출산율이라는 것 자체는 그 국가가 어떤 그 국가의 사회의 어떤 시스템이나 문화나 어떤 구조가 돌아가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면적의 뭐 나라들도 뭐 나라마다 출산율이 제각각이고 인구의 어떤 형태나 뭐 그런 것들이 제각각이죠.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도 뭐 인구가 특정 시기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런 다양한 그런 것들은 있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아주 객관적으로 본다면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풍요로워요. 풍요롭다는 겁니다. 자, 건강.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건강을 걱정해야 될 나라는 아니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보험이 잘 되어 있는. 그러니까, 뭐, 이제 북유럽의 보험이 모순이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최근에 상황을 통해서 다 깨달았죠. 북유럽은 오히려 저렴하게 보험료를, 그러니까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지출을 낮추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꽉 짜놨을 뿐이지 그 질이 좋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처럼 자유롭게 뭐 바로 지금 당장 동네 병원을 가서 아주 상급의 치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저렴한 비용에 비용만 부담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없습니다. 완벽한 의료보험 시스템이에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의사들이 많이 희생이 되고 간호사들이 많이 희생되는 것은 진실입니다. 그래도 최고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단순히 여성들이 의료의 질이 나빠서 대한민국의 어떤 의료, 건강 뭐 이런 것들이 걱정이 돼서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남자, 여자 마찬가지죠. 자, 20대 남자, 여자, 30대 남자, 여자들이 출산이 왜 적을까라고 할 때, 대한민국의 건강, 의료, 보험이 나빠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돈을 적게 버냐? 대한민국이 돈을 적게 벌까요? 그건 아니죠. 대한민국이 그렇게 돈을 적게 번다면 대한민국에 와서 돈을 벌어가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어야 되지만 대한민국은 외국인 노동자가 비공식적으로 한 100만 이상이 된다라고 하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어가는 걸 어떻게든 하고 싶어 하는 상황입니다. 즉, 대한민국은 저출산,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적어도 객관적으로 전 세계에서 딱 본다면 수많은 나라에, 우리보다 출산율이 훨씬 높은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벌려고, 자, 심지어 불법 체류자를 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절대 돈을 적게 벌어서 돈이 부족해서 결혼 안 한다, 출산 안 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진실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이건 있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얘기하는 게 돈벌이가 힘들다. 근데 그건 거짓말이고. 자, 건강, 뭐 보험, 미래에 대한 걱정, 그것도 거짓말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어떤 재교육,
뭐 이런 시장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세금 국비를 통한 재교육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자. 그럼 이제 그냥 현실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죠. 뭐, 왜 결혼을 안 하냐? 첫 번째는 결국은 남자 여자가 서로 좀 높낮이가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뭐랄까, 지금 보면 그렇죠. 30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미혼 남자 여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죠. 그런데 왜 그럴까? 왜 고학력자들의 여성들의 결혼 비율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높아지고 있을까? 결국은 우리가 서로서로 적당히 눈높이를 맞춰서 결혼을 하죠. 그러니까 결혼할 때 사회에서 어떤 인식이 있죠. 자, 이 정도 나이 때면 뭐 결혼하는 거야. 자, 20대 후반이면 적당히 결혼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30대 중후반에 결혼하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죠. 그럼 왜 그렇게 당연하게 여길까? 부모들이 많이, 뭐랄까, 자식들을 많이 품에 보도 담고 간다. 근데, 그러면 왜 그렇게 될까? 많이 공부를 한다. 왜 많이 공부를 할까?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지잡대 다니면서. 그 이전에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그 학력이 낮은데 막 고생하면서 돈을 벌던 그러니까 고도 빠르게 성장했던 이걸 경험하면서 거기에서 그 과도기에 있던 지금의 50대, 60대들 입장에서는 결국 많이 배워야 된다. 이게 높든 낮든 상관없이 대학 졸업장은 있어야 된다. 자, 그런 관점이, 그런 생각들이 다 있고, 그걸 바탕으로 자기 자식은 지잡대 개쓰레기 같은 대학이라도 어떻게든 보내고 거기에서 졸업장을 따게 하려다 보니까 걔들이 기본적으로 사회에 나오면 26, 27, 28 정도는 돼버린다. 결국 20대 초중반에 결혼은 아예 거의, 네, 굉장히 적어지고 최소 20대 후반에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돈을 번다. 자, 기본 자체, 그러니까 사회에서 나와서 뭔가를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 기본 자체에 사람들이 너무 늦게 나온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같고. 왜? 그 부모 세대들이 이 빠르게 성장하던 이 산업화 시대에 그래도 대학 졸업장이 있고 뭔가 조금 더 배우면 조금 더 좋다라는 그 고정관념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세상은 달라졌죠. 그런 게 의미가 없죠. 대부분의 지잡대 졸업장은 쓰레기입니다. 사회로 늦게 나온다. 그러면 그걸 빨리 사람들이 더 대학을 적게 가고 바꾸면 되지 않냐? 근데 과연 자기 자식을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 그냥 빨리 사회 나와서 그냥 뭐 적당히 몸쓰는 돈 일을 하면서 결혼을 빨리 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남자에게 여자들이 시집으로 올 것인가? 네, 여자를 키운 그 부모는 그런 남자에게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을 것인가? 결국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13비 문화. 참 쓰레기 같은 문화인데 이게 다시 또이 13비 문화가 다시 기어 나와서, 네, 그래도 산업화 시대에는 다 같이 뭐 공부 많이 하는 애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으쌰으쌰 하자라는 쪽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13비 문화가 다시 우리 몸속에 있던 이 13비, 오랫동안 있던 이 13비 문화가 나오면서 어떤 노동, 몸을 쓰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천박하게 여기고 펜트 들고 공부를 하면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 고정관념이 왜 튀어나왔는지 모르겠어. 근데 아무래도 과거 세대에 내가 실제 뭐 양반이고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라도 노예 삶을 살면서 채찍 쳐맞으면서 주인에게 기대기 쳐맞으면서 노예같이 부려지면서, 아, 우리 주인님처럼 저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 게뭐 DNA에 박혀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네,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서. 결국은 그 13비 문화와 어느 정도도 연관이 있다. 그 다음에 성형도 한몫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상 보면 딱딱, 왖고 보면 딱딱 나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에서 이 정도에서 서로 딱눈 맞고 비슷비슷하게 결혼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젊을 때는 외모에서 많이 팍 끌리죠. 근데 그 외모에서 아무래도 대한민국이 빠르게 성형 기술이 좋아지고 성형 인프라가 굉장히 좋아지고 성형이 거의 일상화되고 쌍꺼풀은 이제 성형이 아니라 뭐 시술 수준으로 얘기가 되니까, 특히 남자보다 여성의 외모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원래 우리가 보면 남자는 능력, 돈 버는 능력, 그다음 여자는 외모에 따라서 이제 서로가 이렇게 탁탁탁탁 층이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위에서부터
대충 맞아 들어가면 적당한 왁구에 적당한 능력이 있는 애들을 1등부터 끄등,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는 외모에 따라서 1등부터 끄등 딱 세우면 서로 맞아 들어가고 결혼을 적당히 하는데, 지금 여자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성형을 하면서 자신들의 상품성을 올릴 수 있는 이 성형 왁구가 좋아졌죠. 왁구가 좋아지니까 과거 같으면 남자 1등부터 꼴등까지 있고 여자 1등부터 꼴등까지 있던 게, 지금은 여자들의 상당수가 외모가 성형을 통해서 좋아지면서 1등부터 100등까지 기본 전체라고 할 때 중간층이 매우 적어지고 굉장히 중간층에 많은 사람들이 성형을 통해서 소위 왁구의 상품성으로 본다면 중간 이상으로 바짝 올라가 버렸죠. 그러니까 남자는 오히려 기성세대들이 사회에서 뭐 기득권 차지하고 자리 안 내놓고 어떻게든 그들의 철밥통을 지키려고 하고, 자 기업들은 압박하면서 두들겨 패고, 그 다음에 그 기득권들이 그 노동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그 좌파 정치 세력들이 지원하다 보니까 자르지 마라, 구조조정 못하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신입사원은 뽑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젊은 남자들은 네 오히려 수입이 낮아지는데, 반면에 여자들의 상품의 가장 중요한 그 왁구는 중간층이 잘 없고 굉장히 위에 올라가 버렸죠. 반면에 거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네 어떤 네 운동을 하는 쪽으로, 페미 운동을 하는 쪽으로 자신들의 외모를 어필하고, 그 다음 상당수는 성형을 통해서 위쪽으로 올라가 버렸고, 그게 중간층이 없어. 적당히 서로 눈 맞아서 결혼해야 되는데 그런 층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여자들의 결혼 나이 가 늦어지고, 남자들은 네 일단 사회 그 13비 문화로 인해서 어떻게든 집 좁밥 헛쓰레기 같은 그 대학 졸업장도 있어야 되니까 사회 나오는 게 27, 28 정도가 되고, 그때 나와서 이제 뭐 하나 차지하려고 간단하게 전세라도 살기 위해서 돈 좀 모아 보려면 최소한 30 중반까지는 일을 해야죠. 그렇게까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30, 남자는 결국 돈을 못 벌어서 사회 나오는 게 너무 늦다 보니까 돈을 못 벌어서 네 결혼이 늦어지고, 여자들은 자신들의 외모 상품의 중요한 그 외모는 성형을 통해서 싹 바꿨는데 자신들의 이제 가치는 그레이드는 올라갔는데 내 그레이드에서 맞는 남자를 딱 보면 굉장히 수준이 낮죠. 기존에 왁구를 그렇게 떼도 고치기 전에 같이 놀고 연락하고 알던 그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이제는 왁구를 떼도 고친 나와는 굉장히 밑에 있죠.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위에 있는 사람들을 찾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내 아직 돈을 제대로 마련 못했고, 그리고 오히려 그런 소수의 상에 굉장히 좋은 양품이라고 할 수 있는 남자들은 인기가 많고 달려드는 여자들이 많고, 반면에 그 시점만 딱 지나서부터는 네 여자들이 아 제대로 내 미치야 생각하고 관심 없고, 그러니까 서로 안 맞는 거죠. 서로 아기가 딱딱딱딱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적당히 서로 눈높이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분명히 출산된 그 어떤 DNA로 본다면 이 정도 왁구의 남자와 이 정도 왁구의 여자, 이 정도의 능력의 남자와 이 정도 왁구의 여자는 분명히 맞아 들어가게 다 되어 있는데, 자연의 섭리인데, 자, 인위적으로 성형을 통해서 수준이 올라가 버렸다. 중간층이, 적당히 결혼하는 중간층이 없어져 버렸다. 자연스럽게 좋은 짝을 찾다 보니까 나이가 늦어지고, 나이가 늦어졌는데, 나이가 늦어지는 것도 문제인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서른 중후반이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불임, 출산이 굉장히 힘들어지죠. 임신이 잘 안 되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들의 층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출산할 수 있는 시기가 굉장히 짧아지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출산을 하면 결국은 각 가정의 아이는 하나 정도에 만족해버린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 출산할 때 굉장히 고통스럽고 고생하기 때문에 아이 하나에서 그냥 더 이상 낳지 말자라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결국 결혼율도 낮아지고 결혼도 잘 안 되는데, 나이 때 결혼하는 연령대는 늦어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늦게 결혼하니까 아이 낳기는 힘들고, 하나 그나마 하나 낳았을 때도 뭐 그 이상은 안 놓기로 포기하는 가정들이 많고, 그 하나조차도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근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러면 다 뜯어 고치면 되죠. 대학을 한 3분의 2 정도를 없애면 돼요. 간단하게 해결돼요. 그 다음에 바로 사회로 나가서 그냥 바로 일을 시작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형을 제한하는 건 그건 좀 자유에 좀 위배되니까 그건 좀 불가능하겠죠. 오히려 남자의 어떤 성형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십선비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지잡대 그런 데라도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부모들이 뭐좀 늙어서 은퇴한다든지, 그다음에는 뭐 적당히 서로 남자 여자가 좀 예전처럼 다시 좀 분위기가 좋아져서 서로 뭐 뜨겁게 사랑하고 막 쉽게 애 놓는 그런 식으로 결혼을 쉽게 하는 쪽으로 너무 안 재고 결혼하는 쪽으로 간다든지. 근데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현실적으로, 자, 빙빙 돌려서 좋은 얘기 하지 말고, 그 좋은 얘기는 특히 좋은 있어 보이는 그런 좋은 얘기 말고 딱 까놓고 얘기해서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고, 근데 이런 것들의 해결 방법을 쭉 보면 결국 우리는 불가능하다. 오히려 이걸 더 가속화시키는 게 여성에 대한 인권 향상, 여성의 어떤 권리 증진. 자, 그럴수록 남자는 오히려 남자들의 그 비슷한 시기에 수입은 낮아 보이고, 여성들은 사회에서 시스템적으로 우대를 받으면서 여성들의 권위는 올라가고, 당연히 여성들은 남자가 더 낮게 보이고, 자신들이 수준에 맞는 남자는 굉장히 소수고, 더더욱 결혼은 늦어질 것이고, 출산도 더 힘들어질 것이고, 불임은 많아질 것이고, 아기는 낮아지, 아기를 낳는 혹은 아기를 낳는 각 가정의 그 숫자도 줄어들 것이고. 그럼 그 얘기 왜 하냐? 그냥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987654 계속 낮아질 거예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이게 인구 구조상과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1950년대 전후 시기에 아무것도 없던, 심지어는 폭탄이 떨어지고 전쟁 통해 출산율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전쟁 중에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때의 출산율이 지금보다 높았다는 거 아시나요? 놀랍죠? 네. 결국은 저출산은 답이 없어요. 한 가지 방법은 있어요. 저출산에 대한 돈을 쓰지 말아야 돼요. 그 돈을 경제가 좋아지는데 다시 다 써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남자에게 다 써버리면 돼요. 조금 또라이 같고 미친 소리 같지만 완벽한 해결책입니다. 저출산에 대한 지원을 다 없애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저출산에 대한 자금이라고 얘기하는 그 금액들 있죠? 1년에 뭐 수십조가 되겠죠? 그 금액, 10대, 20대 남자들에게 강제로 다 쥐어줘 버립니다. 여자에게 주면 안 돼요. 남자에게만. 남자에게만 쥐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여성들의 수준, 그러니까 여성들이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뭐 개개인들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여성들이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해서 20대 때 가장 중요한 평가를 받는 기준은 뭐예요? 외모예요. 근데 그 외모를 돈을 바탕으로 쉽게 업그레이드 할수 있게 됐잖아요. 반면에 남자들은 가장 중요한 게 자본, 돈인데 그 자본은 쉽게 업그레이드가 할수 없잖아요. 결국 여성들의 성형을 제한하거나 남자들의 자본을 올려주면 간단하게 해결되겠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돈을 지어주는, 이건 절대 가면 갈수록 오히려 출산율은 낮아질 것이고, 반면에 그 저출산에 들어가는 돈을 다 빼서 남자들에게 군대 갔다 오면 한 1억, 1억 5천씩 그냥 쥐어주는 형태로 하면 장담하는데 출산율 폭발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아마 이렇게 하자라고 뭐 국회의원이나 누가 목소리를 내면 아마, 네, 공개 처형 당할지도 모르죠. 결론은 뭐냐라고 하면, 뭐, 없어요. 그냥 알아서 열심히 사세요. 근데 대한민국의 10대, 20대, 여러분들의 미래는 굉장히 어둡다. 특히 10대, 20대 남자면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요 시기는 또 지나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자, 십선비 마인드가 있는 50대, 60대 부모 세대가 이제 나가고, 그 다음에 대학들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되면서 망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너무 이게 펜떼 굴리는 일만 사람들이 찾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어차피 미래는 자동화, 무인화가 대세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수에게 돈이 그냥 쥐어주는 형태로 갈 거예요. 결국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데, 중요한 건그 과도기에 있는 지금 10대, 20대들이, 10대, 20대 남자들이 지옥 같은 경험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장 어떤 피크 찍고 고생을 하다가 이제 지금 이제 막 출산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20대가 되는 한 20년, 25년 후가 되면
자연스럽게 세상이 바뀌어서 다시 원 궤도로 돌아가 있겠죠. 네. 지금 10대, 20대 남자들은 네, 답 없다. 감사합니다.